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F1 2019 커리어 13라운드, 아 14라운드 이탈리아입니다. 우선은 조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비가 오는데 왜 세팅을 못했어요? 그냥 드라이 세팅 그대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 셋업에서도 1코너에서 굉장히 차가 브레이킹 시에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오늘 가장 좀 걱정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AI들이 웹상에서 좀 느리기 때문에 조금 포디움이라든지 좀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그걸 좀 사실 해보긴 하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셋업이 드라이 셋업을 맞춰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 비 오는데도 카메라 저렇게 안 두고 다녔었는데. 아 on the bright side, at least those fresh components can help them maintain the power they need to come through the pack. I expect to see them take a more aggressive approach today to make up for the compromised start. It's time to see how our drivers are stacking up after yesterday's exciting qualifying session. Lewis Hamilton lines up on pole position and starting alongside in P2 is Sebastian Vettel. Moving on to the rest of the grid, we have Bottas, Verstappen, Nico Hülkenberg, and Faber, Leclerc, Gasly, Perez, and Daniel Ricciardo. 초반에 달린 드라이버들 타임을 찍었고, 조금 늦게 찍어가지고. Devon Butler and Carlos Sainz. Q1 때는 15등으로 통과, Q2 때 10등으로 통과, 탑거리에서 통과해가지고 이번에 3까지 올라가서 8그리드에서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이것도 더 빼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그죠? 2리터 정도 더 빼도 될 것 같아요. 소모가 그렇게 안 크니까. 작전은 원스탑인데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뭐 원스탑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한데? 앞이 안 보이잖아 이거는. 앞이 아니 이거 너무 수준이 참 넘었는데. 이거 어떻게 달리란 거야? 와우 What happened? Let me know you're okay. 쏘리 스타트 합시다. 와, 락 바로 걸렸어. This is our engine supplier's home Grand Prix. Let's give it a race. 아, 예. 브레이크 락 걸렸어. 아니, 앞이 안 보여. 아, 못 자요.
와, 어려워, 어려워. 길이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하이바 쪽으로 헬멧, 헬멧. 보통 이제 클립을 벗기는 형태로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여러 겹에 이걸 적어가 되는데, 하나씩 뜯어, 달리면서. 와, 미끄러져. 와, 그립이. 미치겠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빨라, 빨라요. 느리지 않아. 아, 아니. 풀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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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빼. 아, 와, 이거, 야, 이거는 좀 많이 써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진짜 어려워. 브레이크를 했는데 안 써요. 안 써요. 이게 터질 않아. 오늘은 좀 어려워서 이제 그만큼 빗기도 진짜 어려워요. 빗기도 그만큼 진짜 어렵대. 여러분들의 경기까지 집중할 수 있게끔 쉽게 보시려면 이런 거 풀백을 써야지. 어? 집중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혼자 달리는 거 보기 싫잖아요. 진짜로 저 윙 깨지면 끝이에요. 그냥 리타야. 답이 없어. 그 시즌 초반에 봤었던 그거 있죠? 혼자 달리고 생각보다 되고 딱 그 사이즈에요. 못 잡아, 못 잡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 난이도를 내리면 돼요. 막 추월쇼 하고 막 그거는 난이도가 낮을 때 그게 뭐 가능한 거고. 윙 한번 깨지면 이게 100%도 아니고 50%인데, 리피트라면 더 들어가야 되는데, 20%를 지금 뭐 잡지도 못하는데 20%를 못 잡아요. 그리고 피트 들어가는 동안에 또 로스 생기죠? 적어도 한 20. 윙 부서지면 한 30초 이상 손해본단 말이에요. 배울 수가 없어. 그러면 경기가 자장가야 돼요. 멀티 때는 그냥 하는데 보는 맛이 아예 없어져요. I think we're still on the right tires for the time being. 어차피 저야 타는 거야 하면 되는데 좀 그래도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좀 나와야 이게 또 그림이 살고 재밌잖아요. 그냥 타지. 왜냐면 그거 해서 꼴찌로 혼자 달릴 일은 없으니까. 그거 해서 꼴찌로 혼자 달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타죠. 상승팀 하면 뛰어서 웬만한 불평 안 써요. 전손 나는 거 아니면 그죠? 아이씨 참다. 왜냐면 추격이 되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추격 이런 거 자체가 안 돼. 장악하는 느낌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제 수준이랑 딱 맞게 지금 조금 쉬워진 것 같긴 해. 난이도를 좀 더 올려야 되나 하는 거 있는데 거의 딱 맞게 매칭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거를 제가 실수한 부분이 달리면서 실수가 거의 안 나와야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됩니다. 막. 이런데도 좀 느리네 AI들이. 아야 으쌰! 그렇게 먹은 배? 어? 헤드! 헤드 무빙! 어 이디어트! 베리 이디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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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가 밀려서 제 라인까지 먹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엄청 일찍 잡고 제가 일찍 안 잡으면 안 돌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게 타야지 저거 맞춰서 브레이크 최대한 늦게 잡으면 그 발재간이 안 돼서. 이거는 프리징.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거 프리징 걸렸어요. 이거는 프리징입니다. 아시죠? 이거 프리징. 이거는 이거 가지고 하면 진짜 양심 진짜 노양심들이에요 진짜. 멈췄어요, 화면이 그냥. 그냥 멈췄어, 그냥. 이건 프리지, 맞죠? 어. 아, 차가, 아, 게임이 멈췄다니까, 프리지 때문에. 게임이 멈췄어, 화면이. 아, 프리징이 맞으니까 프리징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랍니까?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리타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깔아놓은 게 많아서 정리하는데 해적이다. 지금 그 하드도 용량 다 차가지고 지금 다 꽉 찼어요 지금. 아 그리고 지금 OBS 저거 뭐야 세팅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건들 좀 그래요 지금. 방송쪽 세팅해놓은 게 WRC 때문에, 다시 WRC 거 세팅해온 것 때문에. 한 거는 좀 새로 세팅하면 되는데, WRC 세팅해온 거, WRC 끝나면 할 거예요. 8월달, 8월 초 끝나고, 그거 끝나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밀어야지. 혹시 잘못했다, 제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아니, 진짜! 이거 너무.
뭐지 모르겠어. 브레이크를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와 밀린다 밀린다. 너무 어렵다. 저 방금 실수했죠? 이러면 앞차들 지금 배터리 나서 잡지 딴 차도 못 잡아. 그 앞차들 못 잡아. 난이도가 제 수준에서는 거의 너무 난이도라서. 다행히 쟤네들이 배틀하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고 레드불이 짓발이 느려서 아니요 못 비벼 이게. 이걸 먹었는데요? 확실히 브레이킹 이런 게 조금 애들이 좀 느리긴 하다. 비오니까 이거 스치는 확실히 좀 있긴 해야 되겠다. 비오니까 좀 느리긴 느린데 거의 다 배틀하고 있으니까 많이 느리네. 앞차들도 배틀 중이라 그래, 배틀 중이라. 그래도 위에서 노는 게 낫잖아요, 밑에서 노는 것보다. 밑에서 혼자 노는 것보다 그냥 앞차들 계속 보이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이도는 하나 정도는 올려봐도 될 것 같은데. 다음 계약할 때, 다음 시즌에 하나 정도는 더 올려봐도 될 것 같은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나 아니도 1 정도는 더 올려 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기보다 좀 많이 어렵다고요. 작년보다 붓기를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라인 자체도 연석을 거의 타지 않는 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더 미끄럽고 그리고 브레이킹 자체가 막이 너무 빨리 걸려서 되게 약하게 밟아야 돼요. 갈만 넣어야 되고 너무 하드한 난이도로 좀 다가오고 있어요. 아, 봐, 리어. 아, 뭐 엄청 심하냐. 이거 14바퀴 타야 되는데, 5바퀴 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패대비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빠른 차가 있다는 거지. 확실히 그건 맞아. 좀 비 오면 애들이 좀 느려지는 건 맞긴 맞아요. 이거는 뭐 진실은 맞다. AI가 외세에서 좀 많이 느리네. 그래도 상위 그 저기 메르세데스랑 페라리는 빡세네요. 따라가기가 힘들다.
차들을 못 따라오네. Okay, the weather's certainly eased off for the time being, but we've still got a lot of standing water out there. We're happy for you to stay out on the inters for now. 어, 포디움 각인가 이거? 이러면 또 포디움. 근데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게 하냐 되는 게 제가 여기까지는 잘해요. 유럽 쪽은 잘해. 요런 트랙 있죠? 파라든지 문자, 오스트리아, 브라질 요런 거 잘해요. 요런 약간 고전팀 거 실버스톤 요런 스피드감을 잘해요. 생각으로도 내 스타일하고 만들더라고요. 막 아부다비, 멕시코, 러시아 뭐 또 어딨냐 그런 부류 있죠? 아 못 달리겠죠. 싱가포르 이런 데는 추월 자체가 안 되고 러시아는 진짜 어려워요. 러시아 아부다비도 진짜 어렵고 멕시코는 뭐 멕시코 프랑스 이런 거 와 코나 너무 싫어. 그런 거는 와 진짜 귀하게 귀하. 그리고 나 프랑스 때 너무 알렸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어가 이상한데? 계속 기어가 끌린다. 이거를 14레까지 타야 되거든요. 13레까지, 13레까지. 랩타임 갑자기 뚝 떨어지죠. 기차도 많이 느려서 이거 일단 5등은 지칠 것 같은데 앞에 저 페라리를 잡아갈 수가 있느냐. 나 뚝소리 들을 때마다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요. 내가 브레이킹을 어? 진짜 요만큼 밟았는데 이걸 락인가? 아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이런데도 5단 프락셀이 되네. 메텔이 좀 떨어져 나왔네요. 5분 뒤에 헤비레인. 아이씨. 변화 못당하다 날씨. 15분이면 잠 여기 한 바퀴에 1분 저 15분이면 12바퀴에 12바퀴 뒤면 마지막에 비운다는 거네. 마지막에 헤비레인 온다는 건데 15분이면 한 서너 바퀴 남기고 그죠? 일단 이런 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지? 일단 들어가야 되겠네. 아이씨 막혔어. 아 라인 이상하게 타네. 야 꺼져라 좀 씨. 아니 야 아니 이거 AI 너무한데? 디펜스가 뭐 이렇게까지 디펜스 하지?
원래 딱 사이드 발 사이드 나오는 타이밍인데 와 그걸 저렇게까지 잡았는데. 아니 AI가 되게 똑똑해졌어. 예전에는 저만큼 한 자리는 그래도 좋는데 애매하게 막아버리네. 약간 그 리플레 몰아주고 배터리 디펜스 하는데 확인돼요? 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이 세미룰 아이 세미룰 어서오세요. 아 치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아니 쟤는 되는데 왜 난 안되죠? 이게 5초 커. 아 5초 굉장히 큰데 내가 봐도 안될 것 같다. 내가 봐도 이거는 협상이 안될 것 같다. 아씨 망했네 이거 너무. 이거 엄청 빠지는데. 아, 저 배 또 막혔어, 씨. 아, 이거는 진짜. Up to speed now. Let's get some heat into those tires. 많이 차이 났는데. 아 이렇게 누가 내려 들어온다. 아! 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돌려야 돼. 5초는 내가 먹었는데 이거는 돌려야 돼. 이거는 돌려야 돼. 이거는 안 돌리면 끝이에요. 이거는 돌려야 돼요. 이거 안 돌려 끝이야. 이건 아니 앞에서 미끄러져서 나 덮친 건데 난 배터리 믿었는데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 때리면 안 되지. 이거는 실제 경기에서도 이 배틀 욕 먹어야 돼요. 믿었는데 이거는 슬립나면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차가. 아, 근데 어디서 땡겨야 되지? 가겠습니다.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이해한다, 이거야, 그래. 배터리 좀 유리한 거예요. 배터리 5초 차이를 다 인터벌에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인데 배터리를 걸릴 수 없나?
느리다. 확실히 애들 느리다. 될 것 같은데? 이거 될 것 같은데? Our gap to the car in front is 4.5 seconds. 멀어지는데 배터리랑. We've got about 15 minutes of this heavy rain left, after which we should see light rain conditions. 가자. 아, 어서 오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너무 어려워. 미리 브레이킹 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 Bottas is up in first place. 가보자. 아, 오른쪽 이렇게 너무 크다, 근데. 방금 뭘 했어요? 드라이 사항이 없다는 건가? 아, 이번에 패를 안 찍혔다. 라인을 끄고 할까? 다들 라인 끄는 걸 원하면 라인을 끄고 해도 되겠는데 좀 다 알아서. 라인 끄고 하는 게 보기 괜찮을까요?
This pace is strong, but be aware your tires need to cover distance. 여기까지 찍겠는데. 오씨. 아 이거는 이번에 붙고 땄어야 되는데. 아, 이건 아닌데. 이번에 붙고 땄어야 되는데. 야, 이거 땄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제발 좀 비켜라 이제. 아, 나 실수해서 놓친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 실수 안 했으면 그 전전내를 땄는데. 얘도 초월해서 5초 걸리면 되잖아요. 얘도 초월해서 5초 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랄났다. 와, 아니 세이프가 왜 여기서? 아니 다 잡았는데 셀카 뜨면 5초 다시 좁혀져. 아, 셀카 왜?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셀카는 이거, 이건 오반데, 진짜. 아, 이거. 진짜 망했어, 이러면. Overtake the safety car. You may overtake the safety car. It is waiting to pick up a leader. 아. 5초면 뒤에 줄줄이 다 붙을 텐데. 아, 셀카 타임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는? 딱 좋은 순간에 셀카 바로 떠버려. 아니 필요할 때 안 쓰고 보통 VS 쓰잖아. 왜 이번에 셀카냐. 아. 이거 총 질문이 약간 조작이 있는 것 같아. 아 이러면, 아 포디움, 솔직히 포디움과 셀카 넣었으면 딱 그 스트레이트에서 르클레 초월하고 인터벌 충분히 나오거든요. 5초까지 더 걸려가지고, 아, 사이즈 한번 보고 있었는데.
어차피 드라이라서, 그, 웨시라서 인터라도 괜찮아. 인터라서 원래 온도 낮아. 아, 이 세카 이거 진짜 너무하다. 왜 지금 세카 쓰지? 5초 차 이렇게 있어요. 딱 3등 따는 순간, 아, 세카 떠가지고, 씨. 뒤에 다 붙잖아. 아, 세카 빨리 빠져. 이번에 빠져. 이번에 빠져. 이번에 세카 빠져, 그냥. 다 벌 붙고 빠져라, 그냥. 아, 대표 안 돼. 아, 저, 앞이 잘 안 보인다, 이거. 아우, 씨. 아, 너무 안 보이잖아, 이거. 너무 현실 보증 아닌가? 여러분, 그, 난이도를 더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조금 쉬워지는 건 있거든요. 그래픽만 좋아졌네. 아직 못 잡은 게 아니고 세카 떴어요. 잡았는데 딱 잡을 타이밍에 세카 떴어요. 지금 망했어요. 그래서 5초 페널티 어쩔 거야 이거. 5초 페널티 이거 어쩔 거야. 오늘 이거 끝나고 고객길 레이드 RMS 팀과 함께하는 고객길 1대1 토너먼트 합니다. 오늘 고객길 어디냐면 어디였더라? 오늘 고객길이 거기에요. 어, 지난주에 했던 데와 달라. 이번 주는 어필이라 그랬었는데. 아니 다운이랬나? 까먹었어요. 이로 하자카 하려고 했다가 변경됐거든? 우스이. 오늘 우스이다, 우스이, 그래. 네. 우스이에서 펼쳤습니다. 저 5초 페널티 있거든요, 저. 4바퀴만에 5초를 보려고. 바람 1등도 가능해요, 이거.
아, ARS 뽑아낼 때까지 살아야 돼. 이거 버텨야 된다. 버렸어, 버렸어. 오케이. ERS 다 썼어요, 기차. 아, 진짜 앞이 진짜 안 보인다, 와. 이거 라인 켜가지고 앞에 코너가 보이지? 아니면 안 보여. 아, 이 5초 인터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와, 근데 메르는 진짜 더럽게 빠르네요. 어? 매를 걸렸다, 매를 걸렸다, 걸렸다, 이거. 걸렸다, 걸렸다. 아, 엔진온도, 엔진온도, 아씨. 바로 오는데? 미쳤다. 아, 이거를 들어온다고, 이씨. 아, 진짜, 이것도 아니지. 와, 아스카르에서 어떻게 들어와, 이거를. 야, 앱에서 없어요. 몇 등 하려나 이거? 5초 페널티인데 몇 등 하려나? 오, 근데 해면 뭐야? 보타스 못 부셨나 본데? 저 뭐 씨 그러지 마라. There's three laps of fuel remaining. 아니요, 지금 5초 편이기 때문에 몰라요. 내려갈 수 최대한 인터벌 놔야 돼요. 아우, 아, 어서 오세요. 되나 이거?
그때냐? 아 씨. 아 아까 풀백 했어야 돼 아까. 피니시하면 뭐해? 아 진짜 씨. 이걸 떡락하래. 아 5초까지 3초였으면 모르는데 5초 너무 컸다. 아니 세카만 안 떴으면 이거 3등을 했어. 진짜 4등을 했어요. 진짜 메꿨어요. 아, 아 그놈의 세카가 씨. 아니 뭐 세 바퀴만 해도 벌릴 수가 없잖아. And I can see the drivers starting to approach the podium. 이럴 때만 채팅창 겁나 많이 나오더라. 아. Victory today. Everybody played their part. Congratulations then to Mercedes. Your race winners today. 일단 무알콜. 무알콜 보리 음료 좀 먹을게요. 마셔야 되겠어. 아, 이제 생각돼 씨. So let's review the updated driver standings. Not the result our points leader wanted, but it certainly makes things interesting going forward. So, Anthony Davidson, who would you rank as your driver of the day? 아니, 5초 먹었는데 근데 3.4거든요. Pierre Gasly. The team did a good job with the strategy to put the car in pack. It's the driver's job to capitalize on those opportunities, and he did so with a lot of skill. It's time to see how things are shaping up in the constructors' championship. 진짜 열심히 잘했는데, 아 리버 이러네 그냥 거저 빵모잖아 이거. It was also a strong Grand Prix from Haas F1 this weekend. 확실히 AI가 좀 느리긴 느리네요. 네. 페레 먹고 정도 맛있겠어. 하이라이트 갑시다. 아 그래요? 뭘 말해? 아 제가 초반에 미끄러져가지고 아 내가 많이 깠네. 처음에 트랙션 못 잡아서 힘도 좀 있었네. 아 근데 여기 뭐 투와이드로 뭐 어? 잘 뺐죠? 아 나 여기서 푸싱 났어요. 여기서 뒷차가 좀 밀었어요. 아스카리 전에 살짝 푸싱 했었어요. 아 이거 배틀 크으, 기가 막힌 추월 1코너 기가 막힌 추월. 아 약간 점핑 있었고요. 실력 게임. 아 여기도 진짜 많이 참았어. 솔직히 컷인데 인정이 안 돼서 다행이었어요. 좀 많이 혹시나 박을까봐 많이 뺐거든 안쪽으로. 다행이었어. 생각보다 범프가 별로 안 들어갔어. 다른 게임에 비해서 범프가 이번 작품이 차가 별로 안 뜨더라고요. 아 그래픽 카드 좋은 거 사가지고 더 좋은 그래픽으로 보겠다. 아 그놈의 세카가 문제였어. 근데 이거 세카 탈출할 때 간만에 진짜 잘 뺐어요. 세카 탈출할 때 그때 간만에 진짜 잘 나왔어. 딱 바로 그린라인 통과하자마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바로 썼으니까. 아 근데 이거 진짜 여기 아스카리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진짜 선 넘었었어. 와 너무 격하게 들어왔어. 2등으로 들어오면 뭐해. 아, 저 5초 페널티가 어디서 받았냐면 핏네이 속도 오버 때문에 5초 페널티 받은 거거든요. 아니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아 지금 브레이크 잡았는데 속도 조금 넘어가가지고. 아 이거 7등 할 게 아니었는데 이거. 아 이거 2등이었는데. 아 이거 세 번째 포디움 가는 건데 이걸 놓치네 아쉽게. Good day today. Let's have your take on it. 무슨 good day야? You had a pretty close finish with Lucas. What's it like racing a former teammate? You're beating all expectations. Would you say we all underestimated you?
How do you feel the weather affected the outcome today? It must be gutting to miss out on a podium due to penalties. 아, 포디움 페널티. It was the right call by the officials. He was technically correct. 아니 이거 속도 핀데 속도 오바라서. It's a shame. 부끄럽다죠. Shame이 부끄럽다 이거죠. We put in a lot of effort only to have this happen. 이게 제가 핀데 속도 오바 때문에 5초 페널티 먹어서 간 거거든요. 자, 위에 것, 위에 거나 옆에 거는 그거야. 아, 뭐, 사고 관련해가지고 페널티 먹은 거고. 그래서 그런 저건 잠겨 있는 거고요. 자, terrible. Appreciate your time. 이걸 또 알파 로메오를 까버렸네. 이걸 알파 로메오를 까버렸네. 아, 속도 조금 오버했어, 진짜.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 어떡해. 진짜. 에이, 촉촉한 초코칩이나 먹어야지. 안 당겼는데 많이 깎았네. Excellent result today. Finishes like that.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뭐 크게 아 자 좋은 그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7등으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빨리 은색이랑 금색 조만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경기가 일단 15라운드 16라운드는 없다고 보세요. 예.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15, 16을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싱가포르, 소치 졸릴 거다. 졸릴 거고 특히나 소치 같은 경우는 풀백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커팅 페널티 때문에 계속 욕을 하면서 많이 나올 것 같고 스즈카 타고 멕시코, 어스틴 깔고 브라질 하고 아부다비 깔고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리는 거는 스즈카, 브라질 요거 두 개만 노릴 수 밖에 없죠. 하반기는 뭐 원래 제가 중반기 잘 타거든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코스가 캐나다 쭉 보면 캐나다, 오스트리아, 실버스톤, 포켄하임, 벨기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즈카, 브라질이거든요. 딱 잘 탔어. 후반기는 없어요. 후반기는 일본이랑 브라질밖에 없기 때문에 아, 좀 고통받지 않을까. 일단 싱가포르에서부터 일단 좀 항목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